자, 이번 시간에 이제 이어서 351페이지 이제 멀칭하고 이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멀칭은 저 피복하는 거죠. 그죠? 그 토지를 그죠? 토양을 피복 덮는 겁니다. 피복 덮은 것을 우리는 멀칭이라고 하죠. 멀칭. 자, 그래서 농작물을 재배할 때 경지 토양의 표면을 집이나 건초로 깔아 덮어주는 일. 자, 집이나 건초를 덮어주는 걸 우리는 부초법이라고 하죠. 부초법, 그죠? 건초 또는 집. 그래서 과거에는 비닐이 없을 때는, 그죠? 비닐이 없을 때는 이런, 그죠? 풀 같은 걸싹 덮는 거죠. 왜냐하면 풀을 키우면, 초생법을 하면, 그죠? 풀 키워서 그런 게 초생법이잖아요. 그러면 뭐가요? 영양분에 대한 경합이 일어나잖아요. 서로 영양분을 먹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풀을 다 없이 깨끗이 청경 재배하면 어때요? 그죠? 비가 왔을 때 토실이 유실이 되고, 그렇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뭔가 덮어 있으면은 비가 내렸을 때 토실 유실도 막고, 그죠? 비료의 유실도 막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초나 집을 깔아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잡초도 덜 발생하고요. 그렇죠? 관리하기도 한결 수월하겠죠. 깨끗하게 관리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요새는 이제 이 멀칭을 많이 활용들 하시죠. 밭작물 같은 건 거의 대부분 다 멀칭하시잖아요. 그렇죠? 왜냐? 멀칭을 안 하면 다 어때요? 그 잡초하고 싸우다 끝나요. 그래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방식으로 멀칭을 많이 선택들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멀칭 그래서 지금 부초법이 있고요. 그다음 필름을 덮는 그래서 필름법이 있죠. 필름으로 덮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름을 대부분 비닐이라고 하죠. 비닐. 그래서 비닐 멀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멀칭의 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토양의 건조를 방지하고 그래서 건조 방지 지온 조절. 자, 건조를 방지하고 지온을 조절하며 그렇죠? 지온도 조절을 하고요. 그다음 토양 침식, 그래서 토양 침식 방지하겠죠. 토양 침식을 막아주고요.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그렇죠? 또 뭡니까? 건조 방지, 지온 조절, 토양 침식 있지만 조절한 게 제초, 그렇죠? 잡초, 제초 역할이죠. 제초 역할인 잡초 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잡초를 제거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잡초 발생을 억제하는 거지만, 그렇죠? 잡초가 안 생기는 것 자체가 제거한 거하고 효과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잡초 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투명 필름 어때요? 투명하다 보니까 지온 상승의 효과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햇빛이 들어가다 보니까 잡초가 많이 자라요. 그죠? 잡초가 엄청나게 자랍니다. 흑색 필름, 검은색 필름이죠? 잡초 발생은 억제하지만 지온을 어때요? 높이지 않고 낮춰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지온이 높아야 되는 작물 같은 경우는 적합하지 않고요. 지온이 낮아야 되는 작물 같은 경우는 효과적이다. 자, 녹색인 필름은 잡초 억제 효과가 있고요. 지온 상승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맞춰서, 그렇죠? 문제의 작물에 맞춰서 그때그때 필요한 멀칭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유기물 멀칭이죠. 유기물 멀칭하는 게 부초법이라고 했죠? 유기물로 토양을 덮어줍니다. 부초법이 여기에 속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스터블 멀칭은 뭐냐? 그루터기를 남깁니다. 자, 그루터기 남기는 게 뭐였어? 콩 베고 나면 어때요? 그루터기 남잖아요. 그거 다안 뽑아버리죠. 그냥 놔둬요. 왜냐면 그 상태가 있으면 그 뿌리가 결속력이 있기 때문에 침식, 그죠? 침식, 토양 침식을 방지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수확하고 나면 그루터기 남는데 그냥 놔두죠. 그러면 이제 그런 침식이나 이런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놔뒀다가 나중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터블 멀칭법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화는 이제 그 강화시키는 거죠. 경화는 이제 이식을 했을 때그 작물이 그 농지에 그렇죠? 경작지에 적응할 수 있게끔 미리 연습을 시키는 걸 경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화는 외부 환경을 미리 맛보여 모를 그쵸, 튼튼하게 만들어준 걸 경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화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실 거예요. 자, 그다음 이식.
옮겨 신기죠? 그래서 이 시계는 정식과 가식이 있어요. 정식과 가식. 그래서 정식은 아주 심기고요. 가식은, 그렇죠? 가식 그냥 임의로 심어 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장점과 단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식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식을 하면서 하면 되고요. 이식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앞에서 그 뭐죠? 파종법 있잖아요. 파종법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식, 점식, 혈식, 난식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역시 간단하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멀칭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멀칭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렇죠? 아, 잡초 제거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 외에 건조 방지, 그렇죠? 토양 수분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 지온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온의 조절에 의해서, 그렇죠? 어때요? 투명한 멀칭을 하면, 투명 필름을 사용하면 지온 상승 효과가 있고요. 흑색을 사용하면 지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녹색을 사용하면 지온을 적당히 올리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색상을, 그렇죠? 목적물에 맞추어서 조절을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봤고요. 이제 그 35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육묘와 영양 번식이 있습니다. 육묘와 영양 번식. 자, 육모 뭐예요? 모를 키워서, 그죠? 작은 모를 키워서 밭으로 옮기는 과정을 우리 육묘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봤더니 육묘의 목적, 육모의 뭐의 육모 목적. 자, 육모의 목적 뭐가 있대요? 집약적 관리와 보호가 가능합니다. 자, 집약적인, 그죠? 모아놓고 관리 가능하다. 집약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 모아놓고 하잖아요. 그죠? 탁탁탁.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떻습니까? 품질의 향상과 수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 품질을 향상시키고, 그죠? 수량을 증대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밭에, 노지에다가 그냥 씨를 뿌리면 어때요? 갑작스러운 추위에 다 죽을 수도 있죠. 영약할 때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비닐하우스나 이런 걸 통해서 어린 싹을 미리 키우지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옮겨 심을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할 정도까지 키워서 어때요? 경화를 거쳐. 그죠? 튼튼하게끔 경화를 거쳐서 노지에다가 이제 옮겨 심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품질은 좋아질 거고 수량도 증대된다. 그래서 육묘의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수확기. 그죠? 수확과 출하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야, 수확하고 출하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앞당길 수 있어요. 앞당김. 자, 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래는 노지에 심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벼 같은 경우는 한 6월, 7월 이렇게 6월 정도 넘어가야지 따뜻해져서 묘를 직접 심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죠. 비닐하우스 같은 거 만들어서 미리 안쪽에서 하우스에서 따뜻하게 묘를 미리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월이나 6월 때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때 어때요? 그죠. 이항기를 이용해서 이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하기를 어때요? 빨리 심기 때문에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육묘의 목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뭐예요? 전문화. 그렇죠. 어느 정도의 기술이 필요하죠. 당연히 전문화와 대량화가 가능합니다.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대량화가 가능합니다. 자, 종자를 절약할 수 있고요. 토지 이용도를 높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종자를 절약할 수 있고요. 종자 절약. 왜냐하면 노지에 그냥 뿌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죽은 재해,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재해가 오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건 또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종자도 절약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뭐예요? 토지 이용도. 토지 이용도를 높일 수 있죠. 자, 토지 이용도를 높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육묘하면 한 요만큼만 있으면 돼요. 땅이 많이 안 필요한데 육묘할 때는 그냥 노지에 뿌리면 어때요? 커서까지 생각하니까 넓은 지역에다 다 뿌려야 되잖아요. 넓은 지역에다가 다 뿌려야 되잖아요. 그럼 요만한 것들 가지려고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해야 되죠. 근데 어때요? 작을 때는 집약적으로 그냥 모아놓고 관리하면 어때요? 편리하죠. 땅도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토지 이용도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묘의 목적 다음 같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거기 뭐 육묘의 방식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그 육묘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
공정. 자, 공정 육모. 그렇죠? 육묘. 그래서 플러그묘. 플러그. 플러그묘. 그 다음에 공정묘라고도 하죠. 공정묘. 공정묘라고도 합니다. 자, 얘 뭐예요? 여러분들 그 포터 있죠? 포터. 조그맣게 쉽게 생각하시면 뭐냐? 그 여러분들 그 냉장고에 얼음 얼리는 얼음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판이 있어요. 판. 그죠? 판이 있죠. 그래서 이 판에 뭐예요? 상토를, 그죠? 흙을 집어넣고 여기에 씨앗을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뿌리 넣죠. 그래서 여기서 어때요? 여기서 싹이 트게끔, 싹이 트게끔 관리를 해주는 거죠. 자, 이런 묘를 우리가 플러그 묘라고 해요. 플러그 묘. 자, 그래서 음식성이 있는 소량의 배지가 담긴 각각의 개개의 셀에 길러진 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우고 나서 다시 어때요? 이거 뽑아, 쏙 뽑아가지고 또 옮겨 심죠? 그쵸? 쏙 뽑아서 옮겨 심죠? 그렇게 관리하는 걸 우리는 플러그 묘라고 해요. 특히 화훼에서도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훼단지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조그만 틀에다가 이렇게 컵처럼 돼 있어요. 여기 밑에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컵처럼 돼 있습니다. 이렇게 컵처럼. 그렇죠? 포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심어요. 그래서 여기 흙이 있을 때 쏙 심고 나서 어때요? 자라면 그 부분만 쏙 뽑아요. 그래서 쏙 뽑아가지고 화분에다 그대로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그걸 우리는 플러그묘, 공정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공정묘를 사용했을 때 어때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그죠? 대량 생산 가능하고요. 대량 생산. 그 다음 또 뭐도 가능합니까? 주문 생산이 가능합니다. 주문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거 뭐 한 300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비닐하우스에서 이거 한 300개 만들어갖고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키워서 판매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때요? 이게 안 크잖아요. 크지 않으니까 판, 달걀판 같이 이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급과 수송이 편해요. 자, 취급하기가 쉽고요. 수송이 용이합니다. 취급과 수송이 용이합니다. 자, 그리고 정식이 쉬워요. 옮겨 심기가 쉬워요. 왜냐면 이거는 뭐 자르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쏙 뽑아가지고 그대로 그냥 화분에다 쏙 집어넣어서 흙만 덮어주면 되죠. 정식이 쉽고, 정식이 쉽고요. 그 다음 뭐냐? 노동력이 적게 듭니다. 노동력이 적게 듭니다. 자,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정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양행육묘. 양행육묘는 수경재배죠. 수경재배. 쉽게 얘기하면 물로 재배하는 거예요. 수경재배. 당연히 맹물은 아닐 거고요. 어떤 특이한, 그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을 가지고 재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상토 대신에 물, 양액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때요? 깨끗하게 재배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그런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대량의 어떤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단점도 있어요. 어차피 이거 이제 그 뒤에 시설 작문에서 다시 설명 나올 때 그때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삼목육묘. 그죠? 삼목육묘. 접붙이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접붙이기. 그래서, 삼목육묘. 삼목육묘 같은 경우는, 바깥채소에서 발하고 배출지를 절단하여 삼목하고 부정근을 발생시켜 육묘하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실제로, 이제 여기 밭에 자라는, 그쵸? 작물이 있을 때, 자란 작물 어때요? 절단을 하고요. 그렇죠? 절단을 하고 여기다가 새로운 작물을 연계를 시켜서 삼목을 해서 재배를 하죠. 그러면 뭐가 가능합니까? 두 식물의 장점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두 식물의 장점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이 뿌리 역할을 하는, 그렇죠? 주 몸땡이, 그러니까 몸체 역할을 하는 애는 어때요? 병충해에 강했죠. 병충해에 강하다. 그죠? 그리고 위에 접목시킨 애들은 어떻겠어요? 얘네는, 그죠? 수량이 우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두 식물의 장점을 이용해서 키울 수가 있어요. 단, 뭐예요?
기술력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냥 대충 붙인다고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기술력 필요하고 어때요? 노동력도 필요하겠죠.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노동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좀 들겠죠. 비용도 일반적인 재배보다는 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모상의 설치, 그 설치는 뭐 당연히 본포에서 멀지 않은 곳, 그쵸? 설치할 때 가까워야겠죠. 너무 멀면 힘들잖아요. 좀 가깝고, 역시 집에서도 멀지 않고, 그 다음에 서북 한풍이 막힌 곳, 그쵸? 차가운 바람 안 들어오게끔 하고요. 동물 피해 병충해가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우물이 가깝거나 강계수가 그쵸? 얻기 편해야 돼요. 그런 데 선택한다.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태화 및 체종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자, 오히려 이제 356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엇을 봅니까? 영양생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영양생식. 자, 영양생식. 그러니까 이제 종자를 가지고 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영양기관을 이용해서 번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영양생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양생식이 뭐냐? 잎, 줄기. 그죠? 잎, 줄기, 자, 뿌리, 자, 등을, 자,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잎, 줄기, 뿌리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영양기관이라고 합니다. 이걸 영양기관이라고 하죠. 영양기관. 생식기관이 아닌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양생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영양생식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무성생식이라고도 합니다. 무성생식. 그쵸? 그 중에 영양생식을 무성생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생식에는 인공 방식에는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꺾꽂이. 그죠? 꺾꽂이. 그래서 꺾꽂이. 삽목이라고 하죠. 삽목. 자, 식물체 일부를 그죠 잘라서 완전체 개체로 만드는 것을 꺾꽂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꺾꽂이 다 알죠? 잘라서 그걸 완전체로 만드는 거예요. 식물체 일부나 그죠 가지, 잎을 어미나무를 잘라내요. 완전한 개체로 생육하는 것을 우리는 꺾꽂이라고 합니다. 그죠? 일부를 어떻게 키워요? 완전체로 키우는 거죠. 완전체. 또 키움. 자, 그래서 이 일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타 부분에다 옮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 넘기시면 뒷장에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새순꼬지, 신초삽, 그다음 푸른 가지꼬지, 녹지삽, 그다음 묵은 가지꼬지, 숙지삽, 잎꼬지, 엽삽, 잎눈꼬지, 엽아삽, 그다음 뿌리꼬지, 근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꺾꽂이 방식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치목, 희무지가 있죠. 희무지. 치목. 자, 꺾꽂이나 접붙이가 잘 안 되는 나무류를 번식하는 데 이용을 하고요. 자, 꺾꽂이나 접붙이기가 어려운, 그렇죠? 꺾꽂이나 접붙이기가 어려운 나무류의 번식에서 이용을 합니다. 식물의 일부를 어무 그루에 달린 채 발근을 시켜서 뿌리가 나오게끔 해서 독립된 개체로 키우는 것을 우리는 희무지, 치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때 치목에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자, 기억, 성토법. 자, 성토법. 자, 성토법 뭐예요? 흙덮기 범식이죠? 흙덮기. 흙덮기 번식. 자, 흙덮기 번식이 뭐냐면, 자, 나무가 있을 때, 자, 이렇게 나무가 있을 때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이 나무 뿌리가 뭐 이렇게 있을 거고요. 어떻게 합니까? 밑둥에다가 어떻게 해요? 흙을 쌓아요. 이렇게. 이 밑둥에다가 흙을 이렇게 쌓습니다. 자, 흙을 쌓아요. 그러면 이 밑둥에서 뭐가 나와요? 뿌리가 나와요, 이렇게.
자, 흙을 쌓아 뿌리를 내놓은 이들을 잘라서, 그죠? 이거를 잘라서, 거예요. 성토, 흙을 넓게, 그죠? 펼쳐갖고, 여기서 뿌리를 얻는 방식. 이걸 이제, 뭐라 합니까? 성토법이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자, 고치법. 고치, 높은 데서 취, 높은 데서 얻는 거죠? 그래서 높이 떼기라고 해요. 높이 떼기. 자, 높이 떼기. 높이 떼기라고 해서 얘는 어떠냐? 큰 나무에 가지를 치목하고자 했을 때 실시되는 방법으로 정원에서 실시된 나무에 짜임새 있는 가지의 부분을 치목하자 할 때 실시합니다. 고무나무, 벚나무 등을 이용하는데요. 무슨 얘기냐? 이것도 똑같아요. 나무가 있을 때, 나무가 있을 때, 나무의 높은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뭐 어떻게 해요? 여기에 봉지로 흙으로, 그쵸? 쌓아요. 흙을 담은 봉지로 이렇게 쌓아줍니다. 딱 쌓아주면 어때요? 여기에서, 가지에서 뿌리가 나오겠죠, 이렇게. 뿌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를 잘라서 이거를 옮겨 심는 거예요. 이거를, 아, 높은 데서 침입합니다. 높은 데서 얻습니다. 그래서 고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높이 떼기라고 합니다. 높이 떼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당목 칩법. 자, 당목칩법은 나뭇가지를 수평으로 묶고 각 마디에 발생하는 세 가지를 발근시켜 한 가지에 여러 개에 치목하는 방법입니다. 자, 당목칩법은 뭐냐면요. 당목칩법은, 자, 나무가 있을 때, 그 덩굴성인 가능성이 많죠. 나무가 있을 때 이 뿌리를, 이 가지를 땅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땅에 이렇게 묻어요. 쭉 묻으면 어때요? 여기서 뿌리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뿌리가 나오겠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는 줄기라고 하죠. 쭉쭉쭉 뿌리가 나와요. 그래서 당목칩법은, 아, 뿌리를 평행하게, 그죠? 각 마디에 뿌리가 나올 수 있게끔 해갖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라서 채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당목칩법이라고 합니다. 자, 나무가지 수평으로 묶고 거기서 얻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칩법. 자, 선칩법. 식물의 가지를 휘어 그 한 끝을 땅 속에 묻어 뿌리를 내리게 하는 인공 봉식법입니다. 자, 선칩법은 뭐냐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요 가지 있잖아요. 가지를 땅에 그냥 이렇게 묻어버려요. 자, 그 묻어버리면 여기서 뿌리가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이거를 잘라서 하나의 개체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칩법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곡칩법. 그쵸? 미음. 곡치법. 자, 희무지라고 하죠, 희무지. 지금 앞에 단어하고, 중복되네요. 우리나라 이제 이게 좀 중복이 됩니다, 희무지. 중복이 돼요, 곡치법. 자, 그래서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곡치법은 식물 가지를 잘라내지 않은 상태에서 뿌리를 내어 번식시키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어때요? 희는 줄기를 땅에 묻어 뿌리를 내는 젖치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땅에 묻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 묻는 거예요. 그럼 땅에 이렇게 묻으면, 그렇죠? 땅에 묻으면 어떻게 뿌리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뿌리가 나오면 이걸 이제 잘라내고 얻어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곡치법이랍니다. 이렇게 휘어서 들어간다서 곡치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시면 선치법하고 큰 차이도 없는데 이렇게 다른 말을 이제 쓰고 있어요. 자, 그다음 파상법. 파상법은 뭐냐? 물결 치목이라고 해갖고 여러 차례 굴곡시켜 지하부에서 뿌리를 내리게 해서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파상법. 자, 파상법은 나무가 있을 때,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심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물결 치듯이 해서 여기 이제 뿌리가 나오면, 자, 뿌리가 나오면 이제 이거를 절단해서 새로운 개체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파상치법. 파상법이라고 하고요. 물결 치목이라고도 합니다. 물결 치목. 물결 치목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 이제 포기 나누기, 분주, 알뿌리 나누기 뭐 이런 게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접붙이기 접목이죠. 그죠? 접목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포기 나누기.
자, 세 번째 포기 나누기. 포기 나누기 분주라고 하죠. 분주. 그 뭉탱이 있으면 뜯어내서, 그렇죠? 뜯어내서 따로따로 심는 거죠. 분주. 그다음 알뿌리. 알뿌리. 자, 알뿌리 나누기. 알뿌리 나누기. 그래서 뿌리가 나왔는데 이제 알 저기 알이 튼실하게 박혀 있는 애죠. 뭐 마늘, 뭐 쪽파, 감자, 뭐 토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알뿌리. 뭐 그거 그대로, 그죠? 씨감자 같은 걸 갖고 그대로 옮겨 심으면 되죠. 여러분들 감자가 씨앗이 아니죠. 감자는 씨앗이 아니에요. 감자는 줄기입니다. 줄기. 그래서 그런 이제 줄기 같은 경우니까 뿌리 줄기 역할에서 줄기가 비대해진 거예요. 줄기가 커지면서 한 거지 그건 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알뿌리 나누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한번 쭉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접붙이기 볼까요? 접붙이기. 자, 다섯 번째 접붙이기. 자, 우리가 이제 주로 다뤄야 되는 게 여러분들 밭작물하고 가수작물이에요. 화훼 쪽보다는 오히려 그쪽에 이제 포기 나누기하고 알뿌리 같은 건 화훼 쪽이죠. 화훼. 화훼 쪽이 꽃 쪽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접붙이기. 자, 접붙이기는 뭡니까? 접목이라고 하죠. 접목. 자, 나무와 나무를 연결시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번식시키려는 식물체에 눈이나 가지를 잘라내어 뿌리가 있는 다른 나무의 형성층에. 자, 형성층에. 자, 쉽게 얘기하면 물관이죠. 물관과 체관이 있을 때, 물관과 체관이 있을 때 그거를 우리는 현성층이라고 부르죠. 현성층에 맞추어. 자, 현성층에 여기를 어떻게 해요? 현성층을 맞춰. 맞춰서, 그쵸? 가는 것을 우리는 접목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맞춰? 현성층에 맞춥니다. 현성층에 맞춥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접목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가수작물에서는 접붙이기를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접붙이기를 이용함으로써 포도, 뭐 사과 뭐 이런 나무들이 너무 크지 않게, 그죠? 자라지 않게끔 인위적으로 만든 기술이죠. 그래서 기술력이 상당히 요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접붙이기가, 그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렇게 기술력이 필요하다면 돈도 비싸게 들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 그죠? 이점이 있다는 거죠. 아, 접붙이기의 이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자, 관상의 가치, 관상의 가치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선인장 같은 경우, 여러분들, 선인장 같은 경우, 관상의 가치가 올라주면 비싸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화분 같은 것도 이제 관상용으로 키우는 여러 가지 화분들 있잖아요. 난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접붙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특이한 모양을 만들면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관상의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뭡니까? 결과. 그래서 과일 맺힘이, 그죠? 과일이 맺히는 게 촉진이 되죠. 자, 일반 사과 같은 경우는 사과나무 같은 이제 3년 정도가 있어야지 과실이 열릴 수 있는데 이때 이런 것들의 성질을, 그죠? 접목을 통해서 시간을 촉진시켜줄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자, 수세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수세, 그죠? 그런 나무의 기세, 수세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풍토 적응성이 증대가 되겠죠. 자, 적응성, 그죠? 풍토 적응성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도 높아지겠죠. 자, 병충해 저항성도 어떻게 됩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수세를 회복하고, 수세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아, 조절, 회복도 되는구나. 조절할 수도 있고요. 회복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수박, 오이, 참외 등 덩굴 쪼김병, 탄저병이 강해집니다. 자, 덩굴 쪼김병, 탄저병이 뭐예요? 연작장애, 병충해 중에 병해거든요. 그 병해를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박과채소, 그죠? 박과채소를 이용해서 여하튼 접붙이기를 이용해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렇고 있고요. 접목법에 나와 있는 방식은 뒤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해드릴게요. 자, 거기서 거기 나오는 게 제자리죠.
그래서 대목을 밭에 두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들접은 뭐예요? 대목을 뽑아서 이동시켜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뭐 그런 건 뭐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직배양. 자, 조직배양. 자, 영양세식 중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조직배양. 자, 조직배양이 있습니다. 자, 영양세식은 잎, 줄기, 뿌리 등을 이용했다면 조직배양은 뭐예요? 식물의, 그죠? 식물의 전형 성능. 자, 식물의 무슨 성능? 전형 성능. 자, 전형 성능은 뭐냐? 일부분이 전체가 될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해요. 자, 식물의 일부분이 전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같은 살 같은 경우 살점 띄어가지고 그걸 배양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식물 같은 경우는 일부분을 띄어서, 그렇죠? 전체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죠? 말 그대로 배양하는 거예요. 조직을 배양해서 전체의 모양을 만듭니다. 그때 그걸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뭐가, 어디에 있다? 전형 성능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식물의 세포, 조직, 기관, 배 등을 이용해서 식물체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배지 배양을 통해서 식물을 얻는 것을 우리는 조직 배양이라고 하고요. 자, 조직 배양의 장점. 자, 무엇이 있나요? 봤더니 1번 뭐가 나왔어요?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그렇죠? 공간 이용률이 높아지겠죠. 조직을 배양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무병 식물체. 그죠? 무병주. 그래서 병인이 없는. 그죠? 무병주 생산이 가능해요. 무병주 생산. 자, 병균이 없는. 자, 영양분식 같은 경우는 가지, 줄기, 뿌리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병이 있었다면 그 병이 그대로 오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조직 배양 같은 경우는 아주 건전한 애들만, 그죠? 일부분을 얻어내서 배양을 하면, 그죠? 병이 없는, 그렇죠, 무병주 생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대량 급속 증식이 가능하고요. 대량 급속 증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뭐예요? 식물체의 거의 모든 부분이 이용 가능합니다. 식물체의 모든 부분, 그렇죠? 식물체 모든 부분 이용,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뭡니까? 비정상적으로 발달을 하고요. 우수 품종을 대량으로 복제 가능합니다. 자, 비정상적으로 발달하니까 우수한 품종이라고 그냥 같이 할게요. 우수 품종 뭐가 됩니까? 대량 복제가 가능합니다. 복제. 됐죠? 자, 그러면 단점도 있을 거예요. 단점. 자, 장점만 있는 건 없죠. 단점도 있죠. 자,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자, 조직 배양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돌연변이가 생기지가 않아요. 자, 돌연변이가 안 생겨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없다. 돌연변이가 없으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죠. 돌연변이가 다 나쁜 게 아니죠. 오히려 더 좋은, 그죠? 더 좋은 품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안 좋아요. 그 부모의, 그죠? 조직을 떼어온 부모의 성질은 그대로 생식, 복제는 가능하지만, 여기보다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에 어떻다? 어렵다. 돌연변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가 어려워요. 자, 돌연변이가 없다. 품종 개발이 어렵다. 품종 개발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품종 개발이 안 되고요. 두 번째 뭐가 나왔나요? 자, 활착이 어렵다. 활착이 어렵다. 자, 활착이 어렵다. 그렇죠? 이제 옮겨 심었을 때, 그렇죠? 생생하게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고요. 그래서 조직 배양 같은 경우는 양약 재배 형태로 좀 많이 생각을 하죠. 그다음에 병원체의 침해,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아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병균이 없는 무병주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만약에 병균이 침투한다면 그때는 어때요? 병원체 자체를 생산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병원체 침해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병원체가 침투했을 때는 그때 당시는 뭐냐, 티가 안 나니까요. 그러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철저하게 병원균이 없게끔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분화 능력이 소실됩니다. 이제 돌연변이가 없으니까 새로운 품종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화가 안 돼요. 그래서 분화 능력 소실이 됩니다. 자, 분화 능력이 없어집니다. 소실되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품종을 얻어내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넘어가시면 조직배형의 특성들 해갖고 좀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간단히 읽어볼까요? 자, 대량 급속 증식이 가능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양 성분, 온도, 습도, 강량 등 환경 조건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그죠? 자, 모든 조건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자연계보다, 저 자연 상태에서보다 빠르게 성장이 가능하다. 아, 그게 가장 중요한 장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육종연한 키우는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짧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직배양이니까 어때요?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죠. 좁은 공간에서도 예, 대량으로 배양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무병주 객체가 생산이 가능하죠. 무병주 객체가 생산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균과 바이러스, 곤충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만약 침투했다면 그때는 피해가 큽니다. 또 막상 이런 게 갑자기 특징이죠. 그러니까 기계화되면 좋은 게,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력 있게 좋게 되면 가장 좋은 건, 그렇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어떤 피해를 입지 않은 아주 깨끗한 상태를 얻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생산 과정에서 침투가 돼버리면 그때는 아주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기내에서, 그렇죠, 그 시설 내에서 생산이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절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저 계절의 영향을 받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식물의 생육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생육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조직배양의 종류, 생장점, 배, 밑시, 꽃가루, 기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발육 생장에 다시 넘어오는지 뭐가 나와요? 이제 휴면이 또 나오네요. 휴면, 우리 앞에 강의에서 했던 것 중에 이제 휴면. 자, 휴면. 자, 잠자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일정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생장 활동이 거의 멈추는 생리 현상. 그 자신이 처한 불량한 환경을 극복하는 수단이다. 아, 휴면이나 저 불리한, 그렇죠? 불리한 환경을 뭐합니까? 극복하는 수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도 역시 종자에서도 우리가 휴면 했잖아요. 근데 휴면은 종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있어요. 왜? 불량한 환경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렇죠? 재해가 있을 때 전체적으로 다 죽는 게 아니라 휴면하고 있는 애들은 살아남겠죠. 그래서 불리한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아부시스산 나와 있죠. ABA 아부시스산 그렇죠? 아부시스산은 식물 종자의 휴면을, 그렇죠,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휴면 개시 후 감소하죠. 휴면을 유도합니다. 휴면 유도 호르몬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베렐린 GA, 그렇죠? 지베렐린은 뭐가 있습니까? 성장 호르몬에서 휴면 타파, 그렇죠? 휴면을 깨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휴면 타파하는데 지베렐린이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똑같이 나와 있죠. 휴면의 부분, 자발적 휴면, 그렇죠? 스스로 휴면하는 거예요. 적당한 조건에 바라지 않는 경우, 내적 요인에 의해서, 그렇죠?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바라지 않는 자발적 휴면이 있고요. 자발적 휴면. 자, 내적 요인에 의해서죠. 내적 요인. 자, 그다음 타발, 그렇죠? 타발적 휴면이 있죠. 타발적 휴면. 자, 타발적 휴면은 무슨 요인?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휴면이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서 거기 나와 있는 이제 휴면의 상태에 나와 한번 쭉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런 휴면의 원인으로는 원인으로는 뭐가 있어요? 발화 억제 물질, 그다음 종피의 기계적 저항,
휴면의 원인에는 휴면의 원인에는 뭐가 있어요? 발화 억제 물질, 그렇죠? 발화를 억제하는 억제 물질이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 뭐예요? 기계적 저항. 기계적 저항. 딱딱한 껍질. 자, 딱딱한 껍질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기계적 저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피에, 그죠? 껍질에. 종피에 뭐예요? 불투기성, 불투수성. 그죠? 아, 껍질에 종피에 불투기성과 또 뭐 있어요? 불투수성. 그렇죠? 공기가 안 통하고 물이 안 통하는 이 성질 때문에 안 되죠. 왜냐하면 공기와 물이 있어야지 만나야지 어때요? 씨앗이 종자가 깨어나잖아요. 휴먼이 타파되는데 그렇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죠? 배 휴먼, 배 미숙. 자, 배가 자고 있거나 휴면하거나 또는 미숙한 경우에도 역시 휴면이 원인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휴면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저 타파법이 있는데 이 휴면 타파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종피 파상법, 종피, 그죠? 껍데기에 상처를 내서 어때요? 그 상처낸 부분을 삐집고 나오게끔 해주는 거죠. 그리고 상처를 내므로써 어때요? 그 전까지는 불투기, 공기를 못 만나고 불투수성, 물을 못 만났잖아요. 근데 상처를 내니까 어때요? 그 틈새로 공기와 물이 들어와서 어때요? 휴면이 타파되겠죠. 그래서 종피 파상법이 있고요. 종피 파상법. 그 다음에 층적법. 층적법. 어떻게 해요? 모래나 이끼 같은 경우는 씨를 넣고요. 거기다가 씨앗을 넣고 또 덮어요. 그렇죠? 층적. 쌓는다는 뜻이죠. 그렇게 쌓아서 휴면을 타파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면 타파, 종피 파상법, 그 다음에 층적법. 자, 휴면 타파. 타파하는 방법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예, 뭐가 있어요? 질산염 처리. 질산염 처리. 그 다음, 건혈수별. 건혈수별. 그 다음, 고압 처리. 그렇죠? 고압 처리를 하고요. 다 이거 뭐예요? 껍데기, 그죠? 종피의 어떤 부분을 상처를 주기 위한 방식이에요. 자, 질산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뭐도 있어요? 진황산. 자, 황산 처리도 하죠. 진황산 처리. 진황산 처리도 합니다. 자, 껍데기, 그죠? 종피의 어떤 상처를 주고 부드럽게 하기 위한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종피 파상법. 자, 실제로 종피에 상처를 내는 종피 파상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층적법이 있다는 거죠. 층적법. 층적법. 쌓아서 타파를 유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와 같은 이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361페이지 보시면 호강성 종자, 그 다음에 협강성 종자가 나와 있죠. 호강성, 빛을 좋아하는 종자는 깊게 안 씹죠. 얇게 심어서 빛을 잘 볼 수 있게 해줘요. 그게 누구야? 상추, 우엉, 샐러리, 진달래 같은 애들. 그 다음 협강성, 빛을 싫어하는 애들 어때요? 좀 깊게 심어줘야겠죠. 그래서 오이, 호박, 토마토, 고추, 무, 양파 이런 애들은 좀 깊게 심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보시면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디 보시냐면 이제 생장에서 그 개화, 그렇죠? 유년기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개화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앞에 이제 설명했던 내용들 나와요. 그래서 개화는 꽃을 피는 걸 개화라고 하고요. 이 개화 때 이제 추대. 추대라는 단어도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겠죠. 추대는 뭐냐? 꽃대가 나오는 거예요. 꽃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무나, 그렇죠? 무나 배추 같은 십자가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 십자가과 풀이 이렇게 밑에서 이제 붙어서 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나는데 꽃이 날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 민들레나 이런 거 어때요? 꽃대가 싹 올라오죠. 그래서 여기서 꽃이 피잖아요.
그죠?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꽃대가 올라오는 걸 우리 뭐라고 해요? 이걸 추대라고 하는 거예요. 꽃대 올라오는 걸 우리는 추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도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무 이렇게 키우시면 이파리 나오고요. 나중에 꽃 필 때 그 꽃대가 싹 올라와요. 깊게. 배추도 마찬가지죠. 배추가 이렇게 잎에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꽃이 필 때는 어때요? 꽃대가 쑥 올라옵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추대라고 합니다. 추대. 추대라는 단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추나 처리, 그죠? 버널리제이션 앞에서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나형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되죠. 대부분 추나 처리는 뭐를 합니까? 추나 처리는 저온 처리를 합니다. 대체로 저온 처리입니다. 대체로 저온 처리를 해서 우리가 그렇죠? 효과를 얻게 되는 내용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정의 분류. 그래서 수정은 어떤 수정이 있습니까? 봤더니 타가 수정과 자가 수정이 있죠. 자, 요것만 설명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타가성, 그다음에 자식성이 있습니다. 자, 타가 수정, 타식성이 있고요. 타가성, 타식성, 타식성으로 바꿀까요? 자식성이라 했으니까. 자식성이라 했으니까 타식성으로 할게요. 자, 타식성. 뭡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번식을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개체가 필요합니다. 다른 개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타식성은, 수정을 하기 위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타 개체가 필요합니다. 타 개체. 그래서 타식성이라고 하고요. 자식성은 뭐예요? 자식성은 말 그대로 같은 식물체에, 그렇죠? 같은 식물체에 수정을 하는데, 한 식물체에서, 한 개체에서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자식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타식성에는 누가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거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금치, 호프, 시금치. 자, 호프. 아, 있고요. 그다음 옥수수 감. 자, 옥수수 감. 이런 거 타식성이죠. 자, 거기에 이제 양파, 마늘. 아, 양파, 마늘. 자, 이런 타식성 작물들이 있네요. 그다음 배추, 무. 그죠? 배추, 무. 자, 배추하고 무도 타식성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같이 타식성이 있는 작물들이 있는 반면에 자식성. 그죠? 혼자 한 개체가 있어도 가능한 누가 있습니까? 대표 식물로는 벼, 보리, 밀. 벼, 보리, 밀. 그죠? 벼, 보리, 밀. 자식성이고요. 그 다음에 콩에는, 그죠? 대두, 팥. 그 다음에 완두, 땅콩, 간. 이런 애들 자식성이고요. 그다음 채소에는 토마토 가지, 고추 갓. 자, 이런 애들 역시 자식성이고요. 그다음 가수에는 복숭아, 포도. 그렇죠? 복숭아, 포도.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 복숭아, 저 포도 일부. 포도는 일부. 그다음에 귤도 일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자식성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재배학 같은 경우가 범위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방대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그래서 휴면 타파, 뭐 조직 배양 이런 거, 그다음 접목, 그죠? 휘무지 이런 방식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 단위 결과 종자가 형성되지 않아도 정상적인 가시를 맺히는 거. 그래서 단위 결과 종자가 형성되지 않아도, 그 종자가 없어도 과일은 열리는 걸 단위 결과라고 부르고요. 근데 호흡 급등형 클라이맥트릭이라고 부르죠. 클라이맥트릭, 호흡 급등형. 갑작스럽게 이제 호흡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후숙 형태라고 부르는데요. 따면 익어요. 그래서 뭐 바나나 같은 경우, 그죠? 바나나 같은 경우 따고 기다리면 좀씩 익죠. 그런 이제 형태를 우리가 호흡 급등형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죠? 알죠? 비호흡 급등형 같은 경우는 미리 따도 안 익어요. 그러니까 감귤 같은 경우는
감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감은 어때요? 쉽게 생각해보세요. 감 따가지고, 여러분도 감 따가지고 이렇게 오래 보관하면 홍시 되잖아요. 물컹물컹해지나요? 이런 애들은, 그죠? 호흡 급등형인 반면에, 감귤 같은 경우, 뭐, 애호박, 이런 건 미리 땄다고 더 익지는 않죠? 그런 애들은, 비호흡 급등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호흡 급등형하고 비호흡 급등형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면, 저장성 때문에 그래요. 저장성. 저장성 때문에, 아, 이게 호흡 급등형인지 비호흡 급등형인지가 중요하게 대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뭐 양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다 해드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일단 중요한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연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좀 쉬었다가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